요즘에 전반적으로 보시기에 국민들이 좀 공기, 환경 중에 공기가 좀 나빠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 실제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그 미세먼지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개선되어 오다가 2013년대 약간 악화됐습니다. 아, 악화됐다. 예, 그다음에 작년하고 2013년이 같은 수준이었는데 그렇게 악화된 시점이 2012년 말, 2013년 초에 그 중국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 또그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2012년, 13년 좀 좋아지다가 그때부터 더 나빠졌고, 그게 중국에서 들어온다. 중국에서 대부분 다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들어옵니까?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평상시는 대부분 우리한테서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고농도로 발생할 때 보면 편서풍이 불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장관님, 그런데 이 중국의 환경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나무 심어준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러면 이 초미세먼지라든가 나빠지는 거에 우리가 대응할 방법은 없네요? 중국과만 결부지어서 생각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중국이 나빠지는 대신 우리가 더 개선을 하면 현상 유지 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조치를 더 해가지고 국내 발생분을 많이 줄이면 궁극적으로는 그 대기질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세먼지 한번 보니까 비율인데요. 2008년에 47.3 정도에서 2013년에 56.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악화됐습니다. 그것은 악화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미세먼지라고 하면 보통 PM10이라고 합니다. PM10은 뭐냐면 1mm를 1000등분 했을 때그 10조각 정도 이내 크기를 미세먼지라고 하고요. 저기서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그두개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 중에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차지하냐 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 초미세먼지 농도를 봤더니요, 프랑스, 영국, 미국, 우리나라가 유독 높습니다. 일반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가 더 몸에 나쁜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입자가 작을수록 마치 기체 입자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를 가다가 중간에 어디서 점막에 붙질 않고 폐포까지 들어가. 폐까지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가 중국 영향이든 우리 자체적 영향이든 몸에 좋지 않은 초미세먼지가 많은 건 사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근데 사실은 이 중국에서 오는 건 말고 국내로 보면 가장 원인은 자동차 아닙니까? 한40% 이상이 자동차, 수도권 경우에, 전국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만, 수도권은 한 41%에서 50% 가까이가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뭐 운전하지 마라고 할 수는 없고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새로 나오는 차들은, 저희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자동차 제작 기준을 예고를 이미 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한 10년씩 운전을 하기 때문에 2006년 이전의 기준은 그 당시로서는 가장 강한 기준이지만 지금으로 보면 상당히 낙후된 기술이기 때문에 2006년 이전에 그 출시된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여과 장치, 필터를 붙이게 하든지 아니면 이제 먼지가 덜 나오는 LPG 차로 개량을 하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자동차 너무 빨리빨리 바꾸고, 뭐한 2, 3년 타고 바꾸고, 이게 나쁜 측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환경적으로는 좋은 측면도 있네요. 그렇습니까? 이제 그 환경 전체로 보면 자원의 지속적 운영, 이용 이런 측면에서는 불리합니다. 다만 이제 대기만 보면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2006년 이전 것 같으면 벌써 한 9년 가까이 된 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들을 이제 개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가 보급이 확산이 되면 미세먼지, 공기, 오염 좀 해결이 됩니까? 그 전기는 이제 발전소에서 발전해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발전소에서는 집중적으로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다니는 것보다 오염물질이 덜 나옵니다. 그렇군요. 혜택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1,500만 원. 그러니까 전기차 한 대 사면 1,500만 원을 정부가 줍니까? 가격을 만큼 내리게끔 내리게끔 국고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네. 5천만 원짜리 정도 차가 되면 네. 정부가 1,500만 원을 줘서 3,500만 원을 예. 타게 만들어준다. 개인 충전시설 설치 지원, 혼자 통행료 면제. 굉장히 혜택은 좋은 건 많은 것 같은데 이건 보겠습니다. 개인 충전시설 얘기했는데 예. 제가 전기차를 샀는데 뭐 부산에 가다가 중간에 충전할 곳이 없으면 차 가서 서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급속 충전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예. 한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뒤에서 곳곳에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전기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적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요. 또 그다음에 이게 한 번 충전하면 한 120km밖에 못 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한계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예. 우선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앞으로 전기차 기술이 더 발전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방금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합니까, 전기차? 그 뭐 브랜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천만 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중형. 대형차는 훨씬 더 비싸겠죠. 소형차가요? 예, 소형차는 훨씬 한 3천만 원, 3,500만 원대고 대형차 3천만 원. 중형차가 5천만 원에서 5,500만 원대인데 현재 지금 5,500만 원대라고 하면은 수입차, 이 휘발유차 기준, 휘발유 디젤차 기준으로는 뭐 외제차 중에서 꽤 하이 레벨급, 중급 레벨을 살 수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소비자들은 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1만 대나 팔려가지고 아 이제 본격적으로 뭐 전기차 시대 전환이 아니냐 뭐 그런 경종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보면 뭐 3만 대까지 하이브리드가 전기랑 휘발유 같이 쓰는 차죠. 예,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도 우리 공기 개선에 도움이 됩니까? 이제 특히 시내 같은 경우에는 혼잡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매일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는 되게 그 차량 속도가 늦거든요. 예. 그런 때는 이제 전기로 가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대기질 개선이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탄소 배출권입니다. 예. 설명 좀 해주시죠. 탄소배출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예, 탄소배출권은 이 그림으로 가지고 예,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업체, B업체가 있는데 똑같이 연간 내보낼 수 있는 그 이산화탄소량을 요만큼 할당을 받았습니다. 요만큼. 예.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 이 업체는 요만큼 할당받았는데 실제 내보낸 건 요만큼 내보내가지고 예. 요만큼을 줄였다. 예. 이렇게 나오는데 B업체는 요만큼 할당을 받았는데 실제 내보낸 건 이만큼 내보내가지고 이만큼을 초과 발출했을 때 예. 이 업체는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B업체는. 그렇군요. 그래서 불이익을 안 받으려면 이쪽에서 사들여야 되는 것이죠. 예. 사들이면 서로 상세가 돼서 둘 다 손해를 안 보고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기업들이 노력하도록 만드는 예. 제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여기서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론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몇십 년 후에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남극을 제외하고 북극 얼음이 다 녹을 것이다. 환경 재앙론에 대해서는 장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뭐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는 뭐 하고요. IPCC라고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 있습니다. 예. 이건 유엔 산하 기구인데 전 세계에 3천여 명의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가지고 한 5, 6년 단위로 연구한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 지난 12월에도 내놨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화 시대 이후 지금까지 한 0.9도씨가 기온이 상승이 됐고요. 그것을 2도씨 이내로 억제하지 못하면 2도씨 이내로 억제하지 못하면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온다. 어떻게 재앙이 오냐면 지금 원래 원시구에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95%였습니다. 예. 지금은 그게 0.04%로 낮아져 있거든요. 예. 그럼 나머지가 어디로 갔냐? 바닷물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또 저 빙하 이런 데 들어가 있고. 아, 그러면 예. 지구가 온난화되면 그게 있는 이산화탄소 다 나와서 예, 나오는 거죠. 아, 엄청난 재앙이 되겠습니다. 예. 아직도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어린이집 예. 가혹행위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어린이집 안이 굉장히 공기질이 좋지 않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린이집, 어린이들 보호해야 되는 텐데. 예, 어린이집이 뭐 전국에 전체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간이 한 20여만 곳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상당 부분이 민간 시설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조만조만한 것까지 전부 정부가 관리하기에는 우선 공무원 인력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내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중앙단위 어린이집 관련 협회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전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페인트는 중금속이 많이 들었으니까 쓰지 말아라. 또 이 저 어린이 놀이터에 보면 다치지 않게 쿠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뭐 이런 거는 납이 들어 있으니까 쓰지 말아라. 이런 자료들을 전부 배포를 해주고 있고.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이드를 준다. 예. 마지막으로 그 하나만 한 말씀 주시죠.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 생활에서 좀 바꿔야 될 게 있으면 짧게 한번 국민들이 말씀 주시죠. 예, 우리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서 모든 게 이산화 탄소가 기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있기 때문에 생산하지 않겠습니까? 예. 소비를 그만큼 줄이면 이산화 탄소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탄소 포인트제라고 해서 수도, 전기, 이런 가스 이런 것을 전년 대비 한 10% 이상 줄이면 연간 한 7만 원까지 그 혜택을 드리는 탄소 포인트제도 하고 있고요. 그럼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또 뭐 그린 카드제라고 해가지고 친환경 상품을 사면 친환경 상품을 사면 거기서 15%까지 이렇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그린 카드는 뭐 전국에 한 1000만 매가 지금 발행이 됐고요. 예. 또 탄소 포인트제도 한 30% 이상의 그 가옥이 지금 가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돈도 벌고 지구 환경도 보호하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